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였다. 제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아벨과 그 제물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누구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드린 재물을 받아들였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재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받아들였고 하나님 받아들였고 가인은 양을 안 드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 재물에만 어떻게 그 초점을 맞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재물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가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대로 하면 얘기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마느냐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아차 해가지고 뭐예요? 재물을 엉뚱한 재물 갖다 바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 우리가 제사라고 할 때,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게 보통입니까? 인간이 누구에게? 신께. 인간이 신께 드리는 거를 주로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제사는 그 제사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바치는 목적이 뭐예요? 복 주세요. 잘 봐주세요. 왜? 안 바치면 안 주니까.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의 제사는 이것은 무선적이에요? 무조건적 적이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제 제물이 들어갑니다. 제물 바치고 이 제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누구예요? 예, 이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제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세상의 제물은 뭐 돈도 되고 그렇죠 뭐 많이 있죠 돼지 대가리도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신이시여 바치오니 잘 받아 드시고
저를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에게 갖다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가인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덥석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자기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았고, 아벨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표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양이 아닌 이런 소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뭐예요?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서도 다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인도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인들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양을 드렸나 양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걸로 이제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그 제사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선을 행한 것이 아니면 악을 행한 거죠. 자, 그러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인 분으로 대접한 것.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행동한 것을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전했다. 즉 무엇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했다. 이것이 선을 향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향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것이다. 무조건적 아벨은 뭐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선을 행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가르친 것은 사망이요 아벨이 가르친 것은 생명이다. 맞다, 생명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진짜 배운 게 있는데 노자 선생님이 또 도는 뭐 진리 뭐 불교 쪽에서 하면 뭐예요 법 응? 법 또는 반야 또는 성경대로 하면 로고스 이거는 그리스 말로 이거를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네,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거를 돌아 그래 아시겠 노자 선생님은 태초에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노자 선생님 그게 사장이죠, 아마. 이 돈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노자가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서 이 돈은 그러니까 노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인격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에게 인격을 부여할 때 부르는 사용하는 단어가 상 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제, 샹티 그러면 이거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제라고도 부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상자가 들어가면 누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라는 뜻도. 그리고 제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제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 돈은 진짜 제가 놀래서 자빠질 뻔한 거는 뭐냐면 노자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왜 태어나오냐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아들의 말이 태어나와. 예. 네. 근데 이제 그 돈은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아마 아들은 이렇게 쓰니까 제가 뭐 화강 동진하고 와 이게요 여러분. 화자는 무슨 화자요? 평화, 평화롭게. 자, 광 하면 눈부시게 너무 밝으면 어떻게? 아, 눈부셔, 야, 좀 불 좀 꺼.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강렬한 광인데. 그렇게 그 강렬한 빛이면서도 우리 인간과 뭐예요? 우리 인간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빛이다. 그게 예수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이란 말이에요. 그는 보는 즉시 우리 인간은 죽어. 그런데 보고도 뭐예요? 우리가 직접 봐도 안 죽을 빛. 그 예수님 빛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화광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캬! 예,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뭐, 진, 먼지, 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같이 대신 존재다. 그것이 화광
동진이야. 그러면 그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런데 노자 선생님은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 줄을 모른다. 그렇죠. 돈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야. 돈은 도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를 섭렵하면서 아들이란 말을 썼어. 와, 여러분, 아, 전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화광동진이다.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래서 그 화광동진이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한다. 즉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다. 그러면 이미 사망이, 그렇죠? 내가 조건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집에서 살면서 밖에 나갈 때는 어디를 통과해서 나가요? 문을 통과해서 나간다. 그래서 죄가 항상 기회를 잡기 위하여 문에서 기다린다. 그 말은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갈 때 죄는,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즉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는 언젠가는 너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죽인다. 그렇게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또는 뭐요? 너의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악을 행하는 가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에서 항상 숨어서 너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조심해라. 그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점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제사도 잘못 드렸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는데 왜 이렇게 가인을 자꾸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러냐, 이상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이제 죄를 인격화해서, 죄를 인격화하면 뭐예요? 사단 또는 악령. 악령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한다. 죄 사단은 너를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어떻게
집어넣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것이 사단의 소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부디 조심해서 어떻게? 너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그 사단을,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미워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아벨을 미워하는 거죠. 왜? 아벨은 아벨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이제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면 될까요? 아벨을 죽이기 위하여. 네, 가인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를 한 겁니다. 사단이 너를 속이고 꼬셔가지고 큰 아주 나쁜 일을 범하게 할 것이다. 즉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일이 조금 지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니라라는, 그래서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고하니라를 이제 히브리 그 원어로 보니까, 가인이 아벨과 논쟁을 했다. 토론을 했다라는 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뭐를 이제 토론을 했겠습니까? 누가 보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아벨은 형,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형 가인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쳐 죽였다. 드디어 하나님이 걱정하던 일이 발생해 버렸다. 왜? 가인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자,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기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쳐 죽였다. 이것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가장 첫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시작한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계속 이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계속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인간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건도 바로 이거야. 예수가 와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또 있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전하는
누구? 스테판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를 전하는 사울이 죽였어. 계속 그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 유대인들, 율법주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올 때마다 어떻게?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짜 하나님, 누가 만든 하나님? 사단이 만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천국에 보낼 거고, 악한 놈들은 저 지옥에 보내서 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투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류 제일 첫 살인사건은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 조건적 하나님일까? 무조건적 하나님일까? 논쟁으로부터 이 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고, 시체민, 아마 쳐 죽이고, 그냥 들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죽이고, 땅을 파서 묻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러고 시체민이 딱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자,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하나님 다 봤어. 벌써 또 사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실제로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아벨이 어딨니? 지금 안 보인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정죄해 버리면 큰일이야. 정죄하지 않고 먼저 인간 쪽에서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가로되, 전 모르겠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다. 그래놓고 내가 내 아우를 뭐 돌보고 지키는 잡니까? 이렇게. 거짓말 할 때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소리를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네 아우를 죽였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응. 피소리가 뭘까? 자, 죽을 때 분명히 피를 흘리고 죽었겠죠. 돌로 쳐 죽였거나, 뭐 칼로 찔러 죽였거나, 하여튼 피가 흘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땅에 흘렀다. 그 피소리, 그 말은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한 그 소리,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올린 기도겠죠. 그렇죠. 그 기도가 나한테 들렸다. 절대로 죽였다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들렸다. 아,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자, 아벨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잘 알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 가인을 꼭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한 기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발길질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한 기도고, 또 스테반이 바울을 위하여 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바울을 위하여 스테반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벨이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라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했다. 기도로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예. 네. 땅이 입을 벌렸다 하는 말은, 땅은 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이 땅은 이제 주로 사망을 얘기합니다. 죄. 예. 흙.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즉 사단이 조건적 사랑, 곧 사망을 전하는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예. 입을 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너를 속였다 이 말입니다. 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사단이 입을 벌려서 가인을 설득하여 이 말입니다. 하여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를 사용해서 너를 시켜서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네 아우의 피를 그 사단이 받았다.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너를 시켜서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성취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가인 너는 이 말입니다. 네가 땅으로부터입니다. 이게 땅에서가 아니고
예, 땅으로부터, 즉, 땅으로부터 하면, 여러분, 흙이, 뭐, 땅이 누구를 저주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 이제, 땅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사단은 이렇게 살인을 범하게 해놓고, 그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이제 너는 가인 너는 땅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할 리가 없죠. 즉 가인은 지금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가지고 아벨도 죽이고 이제 이렇게 일단 인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이 가인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사단은 가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요. 누구를 시켜서?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인간들을 시켜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 이 새끼 말이야. 이 새끼는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이런 놈을 가만두면 뭐야? 안 돼. 이런 놈들은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야 돼.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새끼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한 자리에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예, 떠돌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그것은 누구의 저주야? 사단이 주는 저주야. 사단이 자기의 생각, 조건적인 생각을 따르는 동조하는 인간을 시켜서 가인을 이제 정말 못 살아. 그래서 가인이 자살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가인 이 자식아, 너는 아우를 죽였으니까 네가 땅에서 살아가는 한 내가 너를 뭐요? 저주하고 또 저주할 것이다 라고 조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오.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을 경작하여도 그 땅이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농사를 지어봐야, 수확이 없을 것이다. 그게 참, 재미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압록강 그 지역에 아 그 두만강 그 지역에 거기 이제 구경을 갔어요. 거기 가면 북한 땅이 바로 강 건너 보인대. 그 실제로 가면요, 북한 산천이 다 보여. 보이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 다 들릴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 땅에 뭐 밭이 중국 쪽은 아주 파란데, 초록색인데 북한 쪽에는 뭐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북한에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위대하신 수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배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사가 그러니까 그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긴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지역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그 집이 여자 의사 집이고 남편이 옥스퍼드 대학 그 교수야. 그래서 뭐를 연구하냐고 토양학을 연구를 한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유전자는 결국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조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이 뇌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고, 그 생체 전자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 알파파가 될 때는 유전자가 아주 활발하고 회복되고. 그런데 토양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생물이래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그거는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장내 세균도 똑같아요. 우리 장 안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의 그 분포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맞으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 땅에 토질이 아주 좋아지는데 이 미생물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화학 비료를 너무 쓴다든가 그러면 그게 비율이 엉터리 비율이 된대. 그러면 땅이 토질이 악해져서 이게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이게 완전히 악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어떻게 이게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자 그래서 너는 그 농사도 지어봐도 잘 안 될 것이 하나님이 뭐 쪼잔하게 이 새끼 너는 농사에도 이제 내가 안 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왜 사람들이 뭐 이제 동생 죽인 놈이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가인은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 예. 네. 벌이 견딜 수 없대. 누구 보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지금 이 가인이 이런 죄를 짓게 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한 것도 사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도 가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존재도 사단인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벌이 너무 중하다. 이것을 보아도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다?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 가인을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조건적으로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서 끌고 나와서 이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해서 버리지 않고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가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가르쳐줘서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거는 나를 위하여 죽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죽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네, 누구를 위하여 스데반을 죽였어? 하나님을 위하여. 조건적인 하나님인데 왜 이 자식은 말이야 무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친 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놈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스데반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인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동생을 죽인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나한테 주시냐 하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 예? 마음이? 이때는 저게 광주말 써야 돼. 깝깝해. 깝깝. 하나님, 깝깝 하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이 되죠? 그것은 내일. 하나님, 정말 가인이 하나님이 꾸준히 지금 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했으나 역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그렇게 죽인 후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도 가인은 하나님은 자기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줘도 너무 심한 벌을 주신다.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과연 가인은 정말 아벨이 알았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끝까지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런 사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을 끝까지 대하시냐를 기대하면서 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저항하는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